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나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뇌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기를 위한 이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 오염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한 명,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한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픔이기에 이 특별한 제품이 정말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기에게 힘이 되자 남양.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엄마들이 아기에게 힘이 되자는 슬로건을 함께하고 있는데 아기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 건강도 주제지만 이것도 건강이랑 관련돼 있고 이 주제로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함께를 할 겁니다. 우리 가족 지구 지키기, 올바른 분리 배출, 그리고 자원 소환의 여행을 이제 갈 텐데,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우리 싱킹 가든의 임윤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킹 가든의 임윤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아이들과 좀 함께 아시면 좋을 내용들, 그리고 주부분들이 아시면 좀 도움이 되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 저희가 원래 이제 게스트가 이제 있으신데, 네. 김수용 씨가 오늘 이제 일정 때 못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끔 출연자도 재활용으로 저희가 네. 저기 판넬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재활용 차원에서 할 테니까 좀 이렇게 든든하게 좀 신경 쓰이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남양유업도 이제 이런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소형 플라스틱, 우유 팩, 수거, 플로깅, 친환경 제품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자원에도 많이 중요할 텐데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 편안하게 방송을 보시면 돼. 비대면으로 강의를 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비대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 좀 이야기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 소개 아까 해주셨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환경교육하면 다들 되게 따분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놀이, 그리고 뭐 게임 이런 것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환경교육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있는 임윤정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퀴즈를 좀 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화면에 동물 사진들이 있어요. 고래도 있고 아이들 좋아하는 뭐 거북이나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들이 있는데요. 이 새들의 공통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아,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은 국내에서만 이렇게 지정하는 거여서 네네. 천연기념물은 멸종위기종. 아닙니다.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종도 있는데 멸종위기가 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은 멸종위기종이 아니지만 이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혹시 또 다른 분들, 아, 네, 해양, 바다 근처에 산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다 근처에 살고 있다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이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는 고래를 봤더니요. 네네.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기 위해서 쳐놓은 어망에 뭐 꼬리 지느러미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죽은 고래가 사체가 바닷가에 떠밀려와서 봤더니 고래 뱃속에 저희 비닐봉투 하나가 굉장히 가볍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비닐이 17kg이 들어있었대요. 아이 한 명, 아이 몇 명의 무게 정도가 되는 정도의 플라스틱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몸에 계속 쌓이니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바다표범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만 마리 정도가 사람들이 좀 쳐놓은 어망 같은데 목이 걸린다든지 해서 죽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새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엄마 새나 아빠 새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이제 사냥을 해와서 아기 새에게 넘겨주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파란 물체 뭘까요? 저희도 아마 일상에서 많이 접하시는 걸 텐데 네, 짐작하시는 것대로 저희가 뭐 이런
쉽게 편하게 마시는 음료 뚜껑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새들도 이렇게 성인 우리 저희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뭐 환경에 위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성인보다 아이들이 더 큰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새들도 이렇게 좀 영양실조로 플라스틱을 먹고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다거북이 같은 경우에도 해초류를 먹이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저희 뭐 바다거북이가 해초인지 그 시각으로 인식할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비닐 같은 것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여기 플랑크톤 같은 게 붙어서 바다거북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난대요. 저희도 배가 안 고프다가 뭐 음식점 고깃집 앞이나 아니면 빵집 앞에 지나가면 막 배가 고프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냄새 때문에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서 먹었다가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년 10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 저희가 그 수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의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 저희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조금 더 어린 개체들이 더 안쓰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 사는 많은 생물 중에 바다새 종류가 가장 위협이 크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부모가 먹이인 줄 알고 건네줬는데 그게 자기 자식을 죽이는 먹이였던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무심코 썼던 물건들이 혹시 다른 생명에게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물들도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미세 플라스틱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최상의 포식자인 네. 사람한테 다시 네, 돌아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아, 네. 네, 갑자기 미세먼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지금 미세먼지 먹는 양이 일주일에 저희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을 먹고 있대요. 저희가 일부러 먹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부러 먹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 뭐 숨을 쉬어야지 사니까 들숨 날숨 중에 미세먼지를 먹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을. 네네. 그럼 어디에서 제일 많이 흡수하게 될까요? 길거리. 길거리. 음식. 담배. 담배. 담배 그 필터에도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네네. 근데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경로는 옷이래요. 오. 저희가 입는 옷이 요즘에 면소재나 뭐 마소재 이런 저희가 천연 옷을 입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라벨 같은 거 보시면 폴리에스테르 뭐 폴리 계열이 많은데 그게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석유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페트병 잘 하얀 거 분리배출해서 이거를 잘게 부셔서 실로 뽑아서 뭐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 기능성 옷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옷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탁을 하실 때에 네. 이제 좀 보풀이 많이 있거나 하는 애들은 보풀을 좀 제거하고서 세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좀 우리나라 제품은 아닌데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해주는 그런 기능성 볼이 있대요. 세탁세제를 안 넣는 대신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면소재나 아니면 조금 천연 소재 옷을 입히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 어쩔 수 없이 아이 키울 때 사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저귀이고 물티슈이잖아요. 근데 물티슈가 굉장히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라기보다는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티슈 사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줄여주시면 저희 아이들이 은연중에 흡수하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약간 저희가 뭐 쉽게 버리는 것들 때문에 뭐 바다 생물들이 좀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퀴즈를 낼게요. 네. 퀴즈 내신 거 되게 재밌네요. 아, 네. 요거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네네. 하이힐이랑 그리고 향수 그림인데요. 네. 요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자가 쓰는 거. 여자가 쓰는 거. 네. 네. 제가 어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좋아해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용. 연내는 거, 미용인 거. 네, 그런 것들도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왜 발명이 되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키 커 보이려고? 키 커 보이려고. 네. 또? 또 향수병. 향수는? 네.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물건의 발명은 오물 때문에 발명이 됐어요. 저희가 프랑스 파리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프랑스 파리 하면 되게 이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오래된 도시, 중세 시대 낭만이 있을 것 네네, 같고, 맞아요. 네,
약간 저희가 동경하는 네네.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농경 기반의 사회였다가 갑자기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잖아요. 프랑스 파리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농촌에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파리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복층 건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건축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화장실을 위층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1층에만 화장실이 있고 2층, 3층 뭐 이렇게 위에 사는 사람들은 예전 우리나라에서 썼던 요강 같은 거를 쓴 거죠. 근데 그렇게 시민의식이 투철하진 않았나 봐요. 밤에 창문으로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으면 그 이런 오물통을 이렇게 밖으로 부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프랑스 옷 하면 막 이렇게 귀족들 예쁘고 그쵸. 막 이런 드레스업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오물이 묻으니까 하이힐을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오물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런 힐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향수는 약간 오물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발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그래서 약간 쓰레기가 사람의 문명, 사람의 사회의 모습들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쓰레기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해주기도 해요.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는 뭐 힐이나 아니면은 이런 향수 같은 게 발견되기도 했었고, 발명됐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흔적을 쫓을 때 어떤 것들 찾아서 아 여기 사람이 살았구나라는 거 추측할까요? 아 쓰레기구나. 그렇죠.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먹었는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쓰레기 안에서. 그리고 저희 뭐 돌무더기 패촌 같은 거. 아 여기 조개 무더기가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조개를 잡아먹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서 약간 쓰레기를 통해서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 이런 것들도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걱정되는 건 지금 저희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은 후세 사람들한테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일 많이 남겨준 인류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석유를 뽑아서 사용하고 그러면서 생활에서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뭐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쵸. 근데 플라스틱이 사실은 저는 너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플라스틱 없이 지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지금 보시면 저도 제 앞에 노트북이 있는데 여기에도 플라스틱 소재가 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다양한 물건들에도 다 플라스틱이 쓰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병을 옮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주사 맞는다고 그 유리 주사기로 놓고 소독해서 쓰다가 네, 그 소독하는 과정이 잘못돼서 전염병이 옮기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인공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플라스틱 소재가 쓰이고 있어서 플라스틱이 다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일회용으로 너무 많이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물건들도 일회용으로 쓰고 많이 너무 많이 버려지는 게 문제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지만은 거기에 대한 관리가 좀 수반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생산하셨던 분들이 제일 고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었기 때문에 일회용 종이컵이라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 쓰고 버리고 예전 저희 할머니들 뵈면은 종이컵 계속 쓰시고 저희도 그래요. 이름 써놓고 네, 몇 번 쓰잖아요. 네. 이름 쓰고 더 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광고나 TV 같은 데서 보여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문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계속 쓰는 게 당연시 여겨졌는데 일회용 한 번 쓰고 딱 버리는 게 편리한 생활로 접어들다 보니까 아 이거 또 써야 돼? 또 귀찮게 또 닦아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아 이게 즐거운 거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내가 조금 수고로움을 해주는 게 아이들이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아, 나 이렇게 텀블러 쓰는 사람이야. 나 이런 환경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사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회용 쓰레기로 인해서 걱정할 일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한 평균 연령이
70세 정도 된대요. 평균 수명이. 연령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70평생 동안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1인당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될까요? 최대한 1kg 잡았을 때 1kg 잡았을 때 10톤. 10톤. 아. 10톤 많이 잡으면 10톤. 많이 잡으면 10톤. 1톤 하고 싶은데요. 10톤. 근데 이제 쓰레기가 내가 직접 버리는 쓰레기가 있고요. 지금 네. 입고 계신 옷이라든지 드시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버려지는 쓰레기. 아. 그걸 내가 직접 버리는 건 직접적인 쓰레기고요. 저희 뭐 간접 소비도 하는 것처럼 간접 쓰레기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버리는. 그런 것까지 따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네. 55톤. 저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쓰레기 수거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쓰레기 수거의 책임이 지자체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저희가 직접 이제 뭐 페트, 종이, 캔 이렇게 버리는 거는 분리 배출이에요. 제가 하는 거는. 근데 저희가 잘 버려놓은 걸 수거해 가는 거는 지자체가 하는 거잖아요. 분리 수거의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원래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가까운 곳에 저희 촬영하는 곳 가까운 곳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도 얼마 안 되면 다 네네 포화 상태 네 포화 상태여서 닫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싸워요 서로 네, 계속 받아달라. 그래서 서울시는 계속 인천이 받아달라 이야기하고 계시고 인천은 서울 쓰레기는 서울이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무단투기 되거나 이게 약간 마피아하고 연결돼서 금전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사회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좋은 건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우리 지역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게 되면 제일 좋긴 한데 그렇다고 모든 서울에 있는 모든 구마다 쓰레기 시설이 들어설 수도 없는 것이고 내 집 앞에 쓰레기 시설 그렇죠. 들어오면 또 혐오시설 싫어하죠. 다 모두가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국토가 좁고 인구는 또 서울 수도권에 밀집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모든 뭐 지자체마다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광역 단위로 그런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드는데 매립을 하게 되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뭐 침출수 같은 게 있어서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소각할 경우에는 그 거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그렇죠.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암물질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저희 좀 분리 저희가 조금 귀찮더라도 일상에서 분리 배출을 잘 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자원화하고 그리고 나서 버려지는 것들을 소각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매립하는 게 쓰레기 문제 해결에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어플 혹시 그 배달 어플 쓰고 계세요? 네. 배달 어플. 저는 배달 어플은 꼭 안 까는 걸 제 신조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일회용 플라스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달 음식 중에 그러면 일회용 용기가 가장 많은 거 어떤 걸까요? 어? 이런 거 재밌네요. 그 메뉴 중에. 네, 메뉴 중에. 보쌈. 보쌈 근접했습니다. 아, 보쌈. 그러면 짜장면 일식도 저희가 많이 시켜 먹기도 하고 초밥류, 그다음에 뭐 한식류도 많이 시켜 먹기도 하는데 네.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뭡니까 정답은? 족발이라고 해요. 와! 보쌈이 제일 근접하시긴 했어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배달 음식에서 일회용 용기를 아예 없애는 걸 법안으로 통과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좀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덜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 배달 음식을 시키실 때에도 요즘에는 일회용 포크나 일회용 뭐 수저, 일회용 젓가락 안 받는다라는 걸 표시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이라도 좀 덜 체크를 해주시면 버려지는 것들도 줄어들고 또 사업을 하시는 업주 입장에서도 이제 소비재가 줄어드니까 더 좋은 거니까 집에서 계속 사용하는 집에서 주로 배달 음식을 드실 때에는 그런 것만이라도 조금 잘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저도 치킨 사러 갈 때 그릇을 들고 가거든요. 집에 진짜요? 있는 라겟나. 어. 그래서 이제 포장하러 왔다고 전화하면서 제가 가지러 갈 거니까 포장해 두지 마시라고 용기 들고 갈 거라고 해서 전통시장에 자기가 직접 용기를 들고 가서
이제 플라스틱 안 받아오시는 분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계세요.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이런 패션도 그렇지만은 뭐 복고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전의 그 문화처럼 복고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그쵸,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조금 귀찮아도 다시 쓸 수 있는 것들 다시 써주시고 집에 갖고 와서 내가 정말 물건을 사올 때 쓰레기를 사오는 건 아닌지 과대 포장돼 있는 것들은 가급적 좀 덜 사용하시고 요즘에는 그런 운동도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게 2+1, 뭐 1+1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부터 거부하고 나한테 필요 없는 포장재는 먼저 거부해서 알맹이만 쓰는 것들. 그래서 남양유업에서도 이제 빨대를 쓰는 음료를 네, 빨대 필요 없이 쓸 수 있게끔 하시는 포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빨대 수거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엄마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데 또 언제 하냐. 그런 뭐 이벤트 같은 거 언제 하냐고 네. 많이 문의 주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인식 있는 소비자? 그리고 특히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의 물건을 소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엄마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저희가 그 여러분들 그 선물 드릴 때 이렇게 아기에게 힘이 되자라는 이렇게 비닐 백을 하나씩 다 거기다 남아 드리는데 그 백 재활용하고 계시죠? 거기다가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속옷 같은 거 입으셨던 거 넣어서 보관하셔도 되고 아기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거 쓰셨던 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수영장 가셨을 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좀 이렇게 활용하시고 그런 것도 어차피 그럼요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그쵸. 그렇죠 일회용을 뭐 계속 평생 쓸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한 번 쓰고 버릴 거를 그래도 조금 두 번 세 번 쓰고서 버리면 지구에 대한 부하도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기 전에 필요한지 불필요한 소비를 좀 줄이면 버리는 것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내가 인식 있는 소비자가 되려고 하면 버려지는 것들도 덜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어받을 환경도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지금 버려주시는 거 보여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똑소리 나게 잘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도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일회용 음료 중에 제일 많이 사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랑 다니다 보면은 물을 많이 사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물병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아예 라벨이 없이 나오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라벨을 이제 따로 버리시는 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퀴즈. 뚜껑을 닫아서 버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뚜껑은 떼고 페트만 분리배출하는 게 좋을까요? 페트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페트만이 좀 많으시네요. 저희가 선별장은 안 가보셨잖아요. 선별장에 가면 이런 벨트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막 가고 있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것부터 집으시기 때문에 이런 건 손에 집힐 수 있는데 이런 뚜껑의 소재도 LDPE나 HDPE로 플라스틱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손에 안 집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뚜껑을 닫아서 버리면 얘네를 다시 재활용할 때 얘는 다 분쇄를 하고 세척을 하거든요. 얘네가 잘게 뭐 펠리처럼 조그맣게 잘리면 이게 비중에 따라서 물에서 뜨는 애가 있고 위에 그 가라앉는 게 있고 뜨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세척하는 과정에서 분리돼서 위에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것대로 걷어서 재활용할 수 있고 아래 가라앉은 애들은 가라앉은 대로 재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뚜껑 닫아서 부피 줄이신 다음에 뚜껑 닫아서 버리시는 게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물병 페트 소재가 재활용 소재 중에서는 가장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실로 만들어서 저희 옷 기능성 옷을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재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옷으로 만들어진 이후에는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게 좀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다 석유계에서 뽑아낸 것들을 다시 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게 다시 페트병으로 되살아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 남양유업에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또 양말목을 재활용해서 고슴도치 인형이랑 선인장 인형 만들어서 필요없는 빨대 꽂아서 수거하시는 것들도 하시는 것처럼 네네. 무언가 새로운 쓸모를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이들한테도 버려지는 것들을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쓰일 것 같아 라고 과제를 주시면 창의성 있는 놀이감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좋은 장난감을 사주려고 하시기보다는 버려지고 우리 일상에서 자꾸 보던 소재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갖고 창의적으로 놀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그게 훨씬 더 지구를 위한 놀이이기도 하고 아이들 창의성 발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 버려지는 거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장난감 버려지는 장난감만 수거해서 이걸로 이제 뭐 제3세계에 보내기도 하고 또 개를 분해해가지고 그걸로 자원화해서 새로운 장난감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들도 있고 하거든요. 아이가 실증 나서 잘 안 쓰는 장난감 같은 것들은 기부를 해주신다거나 하는 것들도 자원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배출에서 오는 것들이 바로 자원화할 수 있어서 돈으로 되면 이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너무 럭키하신 건데 제대로 안 오니까 뭔가 오염물질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또 조금 너무 이제 약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도 곰팡이 난 음식도 저희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전체적인 재활용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오염된 것들이 같이 묻어 있으면 같이 폐기하는 수밖에 없어서 분리배출이 잘한 게 있더라도 좀 어렵게 하는 것들이 섞이게 되면 이제 기계를 망가뜨리게 될 수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제대로 저희가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도 자원화되지 못하고 애쓴 사람들의 노력도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음식 용기 같은 경우 배달 오면 저희는 세척해서 내놓거든요. 네. 그게 정상인 겁니까? 아니면? 네, 그래도 세척을 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음식 용기, 이제 배달 음식, 음식이 묻어 있으면 요즘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잖아요. 선별장에 계신 분들이 그 냄새를 다 저희가 쓰레기 버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집 밖에 내놓지만 그게 또 옮겨지는 과정에서 또 오염물질이 더 묻을 수 있기도 하고 그 다른 것들까지 오염시킬 수 있어서 그리고 걔가 소각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또 타면서 다른 환경 오염물질들을 배출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귀찮더라도 씻어서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 잠깐 했잖아요. 네. 여름 되면은 제일 분리배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네네.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한 것들 중에 일반 쓰레기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퀴즈를 좀 퀴즈 좋아하시니까 퀴즈를 내볼게요. 계란 좋아하세요? 계란 뭐 메추리알. 네, 좋아합니다. 네, 그럼 계란 껍질은 그러면 어디에 버려야 될까요?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저는 이제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맞습니다. 종량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옥수수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니까 옥수수 이렇게 저희 많이 먹을 텐데 옥수수 껍질은 어디에 버려야 될까요? 옥수수 껍질요? 네. 걔는 또 일반 쓰레기로 갑니다. 오, 잘하시네요. 네네. 네. 이게 섬유질이 너무 질기기 때문에 사료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양파 껍질, 파뿌리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일반 쓰레기로 갑니다. 제가 너무 문제를 쉽게 내고 있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가정에 있는 남자들은 쓰레기 담당이다 보니까 그 정도 기본을 알고요. 저는 딱 그래서 기준에서 저희 아이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네가 다시 먹는다고 생각해서 먹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으면 버려. 그리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동물들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음식물로 가는 거예요. 이 기준 명확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감자 껍질이라든지 수박 껍질 같은 것들은 일반 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지만 아주 딱딱한 어패류, 요즘 뭐 새우나 조개 같은 거 드시고 나면 그 껍질 같은 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일의 씨, 복숭아나 뭐 자두씨 이제 여름철에 먹게 될 텐데 그런 씨앗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수박 많이 드시잖아요. 수박도 껍질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거 통째로 내놓는 것보다 잘게 조금 조각을 내서 하시면 저희 뭐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양도 무게에서는 줄어들지 않지만 처리할 때 그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니까 좀 잘라서 먹고 그렇게 좀 잘게 해서 배출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일하던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음식을 많이 먹진 않으니까 저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를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넣어서 냉동칸에 얼렸다가 모아지면 버리고 했는데 그게 세균을 옮길 수 있어서 다른 음식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은 이런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가급적 바로바로 처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분쇄하는 것도 사실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에 버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걸 고민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 전에 이거 정말 오래 쓸 물건일까? 라고 하는 거 고민해 주시고 또 음식 장보러 가시기 전에 내가 장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냉장고를 점검한 다음에 가시면 버려지는 음식을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이제 저희 식탁에 올라오기도 전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3분의 1을 차지한대요. 냉장고에서 버려지거나 식자재 상태에서 보관 상태가 안 좋아서 버려지거나 그리고 또 못생겨서 버려지거나. 근데 못생긴 것들도 맛에 있어서는 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물건, 뭐 과일 같은 거 사실 때 계속 뭐 이거 벌레가 먹었나 안 먹었나, 벌레가 먹었으면 아 이거는 약을 덜 친 거네, 더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셔야지 너무 흠 없는 것만 사다 보면 조금 이제 흠이 있거나 한 것들은 상품성에서 떨어진다고 저희 식탁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못생긴 것들도 사주는 운동도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저희가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들을 어떻게 뭐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소비자들이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 갔는지 이런 것들 잠깐 또 좀 얘기를 드릴게요. 혹시 예전에 저희 환경 문제 중에 남극 상공에 구멍이 뚫렸다. 네. 이런 뉴스 접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많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오존층이 파괴됐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 못 쓰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헤어스프레이 같은 거, 뭐 냉매제 같은 거를 못 쓰게 하고, 네. 네. 냉장고에 들어가는 냉매제 같은 거 바꾸고 했거든요. 그런 운동이 한 20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남극 상공에 오존층 구멍이 메워졌을까요? 아니면은 아직도 구멍이 뻥 뚫려 있을까요? 저는 저거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메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뭐 어떤 거를 지금 한 분 계시네요. 네. 2년 전에 남극 상공이 메워졌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후변화도 그렇고 환경 문제가 아 내가 뭐 한다고 해결이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전환하는 운동도 있었고 국제적인 협약도 있었고 하면서 많은 뭐 기업에서도 실천하고 시민들도 실천해준 덕분에 이 오존 구멍이 메꿔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후위기 문제도 지금 막 저희가 이렇게 차량을 운행할 때에도 막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다고 바로 서진 않잖아요. 가고 있던 속도감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가긴 해서 지금 저희가 모든 경제활동을 다 스탑, 그리고 공장문을 다 닫아라고 해도 기후변화에 이 가고 있는 점진적인 것들을 뭐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속도를 늦출 수는 있고 정말 지금부터 막 많이들 실천하게 되면 기후변화의 위기도 조금은 저희 아이들이 겪을 위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극 상공의 오존층 구멍이 메꿔진 것처럼 저희가 하나하나 작은 실천을 해나가면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남양유업에서도 실천해 주신 안 쓰는 빨대, 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모아가지고 다시 보내주시면 그게 사용하지 않은 빨대들로도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남양유업에서 자원순환 프로젝트 같은 것들 많이 진행을 네네네.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별장에서 가장 많이 찬밥 신세를 그 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작은 플라스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플라스틱들은 시민들이 하나하나 모아주지 않으면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다시 제품화하는 데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빌더 같은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원순환 프로젝트로 뭐 이런 수납, 뭐 지구를 지키는 당연한 모금 같은 거에서도 이 용기까지도 그 모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으는 함까지도 남양유업에서 버려진 것들을 네네네네. 다시 만들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서 이제 자원화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캠페인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소비자들도 현관하겠지만은 이게 아셔야 될 게 그런 게 있어요. 뭐 단순하게 이제 기업의 의미에서는 이
포장 하나 바꾸는 것도 이것도 비용이죠. 비용부터 해서 생산 라인부터 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 보니까 네네.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도 기업도 용기를 내야 되겠지만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게끔 우리 소비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네, 그렇게 서로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기업이 변화하려면 소비자가 변화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기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뭐 저희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순환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에 이런 뭐 알맹 상점을 늘려줘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 제안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의 시민 운동이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마트에 이제 한 몇십 명이 같이 가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알맹이만 갖고 갈래 하고. 과포장된 포장재를 그 마트에 남겨두고 왔더니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하거든요. 플라스틱 쓰레기만 이렇게 남겨놓고 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일종의 퍼포먼스일 수도 있겠는데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아 우리 물건에 과포장되는 게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변화를 갖고 오기도 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밀봉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참치캔이나 스팸 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명절 때 되면은 선물로 하면서 그 위에도 노란색 뚜껑이 플라스틱 뚜껑이 하나씩 있었는데 소비자분들이 기업에다가 이제 계속 이 뚜껑을 없애달라라고 이제 좀 제안을 하고 했더니 뭐 스팸이나 이런 것들 리챔통 이런 데에서 이제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기도 했고 저희 아이들 간식으로도 먹는 뭐 과자류라든지 아니면 저희 뭐 라면류 같은 데에도 이 좀 잘 부서지지 말라고 트레이라고 하는 거 네네. 하얀색 그 투명 플라스틱이 있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빼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생산 단계에서부터 아예 빼는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요구해서 그것들도 없애지기 시작했거든요. 기업에서 생산해주는 것만 소비하지 아니면 저렴한 것만 소비하지라고가 아니라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 힘낼 수 있게 여기 중간에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우리 같이 힘을 내야 됩니다. 아, 누구 하나만 힘을 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비를 끊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먹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제로웨이스트 샵들도 요즘에 좀 많이 생기고 있고 하니까 우리 동네 제로웨이스트 샵, 알맹 상점 같은 것들 찾아서 거기서 한번 장을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또 좀 일회용을 줄일 수 있는 용기내 챌린지에 직접 참여해 보시기도 하고 또 좀 다양하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남양유업에서 하는 캠페인에도 참여하시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응들이 좋으셔가지고 계속 그런 이벤트들 또 계획하고 계시죠? 또 추가적으로 할 거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마지막이에요? 네. 아, 너무 재밌었는데 그 아이들 키우시니까 저도 환경강의 준비할 때 아이들 동화책을 많이 보거든요. 되게 유익한 책들도 많고 아이들 책 보면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얻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책들은 제가 재활용 강의, 이런 자원순환 강의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다 사서 보시지 말고 도서관 가서 빌려서 보시고 서로 나눠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드게임 같은 걸로도 요즘에 환경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임 같은 것들 아이들이랑 하시다 보면 아, 요건 이렇게 분리배출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버려지는 것들도 모으면 돈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게임들이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요즘에 자원 재활용 때문에 좀 요즘에 당근 홀리 배지도 받았기 때문에 네. 바람직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나눠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만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리고 아, 나 혼자 뭐 바꿀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무기력한 생각도 가지시지 않고 아, 내가 참여하면서 내가 즐겁게 참여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제가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에서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각자가 조금 더 아이들에게 나은 세상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고 좀 아 이거 귀찮은 거지만 아니야 즐겁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주신다면 계속 좀 거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 저희가 공감을 좀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기들에게 힘이 되는데 지금의 순간에 아기들의 그 위한다는 게 나중에는 추후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이런 생활 속에 있어서 아기한테 건강과 또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는 반드시 좀 해야 되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이게 누구 하나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재미를 느껴야 된다는 거. 오늘 주제도 여러분들에게 다루지 않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지만은 요걸 재밌어 해 주시고 다시 동참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또 전공 분야 있잖아요. 네. 아이들 장난감 놀이 방법 같은 거 재활용 용품으로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준비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서 서로 저 하기 싫어도 네. 엄마들이 그런 거 막 재밌을 것 같아 해주세요 막 이러면 또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같이 동참해서 힘을 내자고요. 네. 자 오늘 그 우리 가족 지구 지키기 우리 뭐 남양유업에서 함께하고 있는 Save the Earth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이런 운동을 함께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좋은 기업을 만드시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좋은 지구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우리 아기에게 그 아름다운 지구를 선물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희들도 시작이지만 네. 많은 분들이 또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시리즈로 갔으면 좋겠다 네.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싱킹가든 임정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의 네. 말씀드리고요. 특집으로 마련한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이따가 오늘 경품은 없습니다. 다 재활용하기 때문에 경품 다 아까 물티슈도 안 좋다고 그러니까 다 뺐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서운하니까 마음까지 뺏을 수는 없으니까요. 잠시 후에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마음이 풍족해질 수 있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친환경 캠페인 참여하고 나면 내가 참여한 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기도 하잖아요. 정말 뭔가 변화가 있을까? 이번에 남양유업에서 전에 이제 저희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음료 뚜껑이라든지 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모아가지고 그걸로 뭔가 저희에게 또 재활용을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저도 음료 사 먹을 때 빨대가 굳이 없어도 되는데 라고 하는 음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빨대를 빼고 그거를 멸균팩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쓰실 수 있게 가위를 만들었는데 그 가위를 만든 소재가 바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병뚜껑 그리고 빨대 이런 걸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주신 상자를 열어보니까 네, 포장도 다 요즘 네, 센스 있게 다 친환경 정리 네, 해주셨네요. 기후변화나 뭐 최근에 뭐 멸종위기 동물 생각하면 북극곰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건데 북극곰 모양의 약간 키링처럼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너무 앙증맞은데요. 이걸로 멸균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드시고 뭐 컵이나 이런 데 따라 드시거나 뭐 바로 드시고서는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이런 병뚜껑이라든지 또 그 빨대 같은 거 모아서 이제 남양유업에 보내주실 수 있는 수거함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아주시면 이렇게 또 석유를 굳이 뽑지 않아도 그 천연 자원을 쓰지 않아도 저희가 사용했던 것들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이제 본인 빨대하고 병뚜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해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 병뚜껑도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들 이런 굿즈들 보면은 딱 진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하지 않아도 뭐 색깔이 어떤 게 재활용 되느냐에 따라서 색깔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것들도 받아보시는 거에 따라서 나는 왜 빨간색 아니고 까만색 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재료를 소재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빨대 수거하는 이벤트는 저희가 또 알고 있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수거해서 어떻게 쓰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주면 네. 동참하시면 더 많을 것 같은데 뭐 계속 이런 캠페인들도 진행해주시고 이렇게 좀 지구에 이로운 자원순환 분리배출 잘 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서 소비자분들께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만큼 이런 또 지구를 이롭게 하는 물건들도 같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